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여호수아 일생 가운데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같이 회고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바로 앞에 계셔서 그분에게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모든 백성과 함께 건너고 여리고성의 기적적 승리를 체험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아이성이란 작은 성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굴복당하고 슬픔을 겪었던 그 사건도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일생 속에서 마음속에 남는 중요한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승리와 그 성공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의 이야기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실패 사례를 분석합니다. 시험 잘 보는 아이들도 보면은요, 틀린 문제를 잘 체크해서 왜 틀렸나, 나의 실수는 뭐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은 뭔가, 그것을 잘 바꿀 때에 성적도 올라갑니다. 항상 실수하는 그 지점이 있죠.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교정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실패 후에 큰 교훈을 두 가지 얻었을 겁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방심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큰일 난다, 이것을 배웠을 것이고요. 또 하나, 탐욕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마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 이건데요, 이 탐욕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능에 속한 감정인데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 심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들의 큰 실패가 닥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미 알고 계셨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와의 증손 삽디 아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냥 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이 이길 수 없음을도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의 성패는요, 나가서 싸워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미리 기도하고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고 나갔더라면 이 실패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방심과 교만 가운데 내 힘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앞장서 나갔을 때 그들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광야 40년의 훈련의 경험이 있어서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왔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망정이지 그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어겼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좀 복잡한 절차를 취하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구별해 내신다는 것도 겁니다. 그 절차는 단순해 보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아놓습니다. 지파별로 모아졌겠죠. 그 중에 지파 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한 지파가 뽑히게 되니까 12분의 1입니다 그 제비 뽑힌 지파는 그들이 다 나와서 가족의 족속의 대표들, 그 가운데 가족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 대표 족속들이 뽑힌 다음에 가족 대표가 나와서 뽑고 그 가족 대표가 나온 이후에는요 그들의 모든 남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를 걸쳐가면서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이 패망의 원인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다 라고 지목해서 그대로 책망하고 그의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계속 거치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자비하시는 분인가,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복하고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그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일 것 없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아이고 그 깔끝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 즉시 나가서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절차 속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지금 찾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는 왜 끝까지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숨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만 죄를 저질렀겠어? 여러 사람이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마 나태한 생각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설마 나를 찾아내시랴? 확률로 봐도 60만 분의 1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내시랴? 하면서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요 이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자기에게로 점점 좁혀올 때에 끝까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표가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 혼자만 남기는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것을 아시랴? 그것을 기억하시랴? 그 바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신 하나님이 내가 했던 사소한 죄와 사소한 약속을 어긴 것, 이것을 기억하시랴?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하나님 관심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의로워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무리의 순종도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자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는 것,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기다리십니다. 아마 더 가슴 아프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 죄악과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 문제는요 철저히 해결받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아간의 죄는 어떤 결과로 끝났습니까? 진멸,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7장 24에서 26절을 보면은요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망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속한 모든 것을 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가 된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철저히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나 큰 죄나 차이가 없습니다. 죄는 모두 죄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앞길이 형통치 못했던 것, 전쟁에서 패했던 것, 큰 실패를 경험한 것, 그 원인은요 이 작은 죄 때문에 다가온 겁니다. 이 죄는 파괴적 성격이 있어요. 주위를 파괴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점점 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죄의 문제 나도 미워하고 그 정체를 깨달아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적은 누룩, 작은 죄처럼 보여도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에 전체가 기뻐하고 한 사람의 패망에 모두가 슬퍼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범죄는요 뭐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절도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 상태였습니다. 전쟁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 전쟁에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태만하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군법에서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즉결 심판으로 사형 대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이었던 거죠. 만약 이것을 그냥 두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간이 거기에서 벌어진 일 갖고 주위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한다고 칩시다. 너희들 그걸 정말로 다 진멸했느냐? 나는 몰래 숨겼다. 우리 집에 금이 있고 은이 있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그가 심판당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불복종과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점점 공동체 가운데 번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구나, 우리만 바보였구나, 그러면서 죄악이 점점 충만하게 퍼져나갈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퍼지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악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온 범죄의 뿌리는 탐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한 원인과 이 주요 적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때문에 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아갈의 명령 불복종 상태를요 오늘 보면 7장 21절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아갈은 안목이 있었어요. 외투 한 벌을 봤는데 시날산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 옷을 딱 보면 스캔을 쫙 한 다음에 어떤 브랜드 얼마 쫙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모자 하나 보고도 패턴을 보고서 뭐다 딱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가 살아남았다면 이스라엘 패션계를 주도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걸 보고요 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봤어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것을 봤어요. 보고 탐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은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그런 가운데 이 탐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려고 선악과 하나만 제하셨는데 사단마귀는 그것을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금한 선악과에 손을 대는 탐욕을 저질렀을 때에 죄악이 물밀듯이 인류의 삶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력도 금력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내도 많이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남의 아내를 탐했을 때 그의 인생이 몰락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단호하게 구별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것을 아까워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에 대해서는요 주석을 달아놨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서 죄가 되고요, 그것이 사망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의 삶에 찾아든 어떤 욕심, 하나님 앞에 열심내는 것을 막아서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때 우리 삶이 복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탐욕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돈을 벌 때도 이만큼만 벌면 이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지요. 그만큼 생기면 어떻습니까? 욕심의 범위가 더 커집니다. 이만큼 더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공부도 욕심이에요. 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지식의 욕심이 있어서 책을 보고 또 읽고 찾아보고 그럽니다. 먹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참 먹으면서 저도 참 저 자신이 한심할 때가 뭘 맛있게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 참 이것도 참 내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본능에 관한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탐욕에 굴복지 않겠다는 결심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뜻을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결심하고 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도 연말인데요, 2018년을 향한 계획들을 아마 정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며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결심이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아마 10대 한 중반의 후반 정도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그 나이에는요 제일 약한 게 먹는 거예요. 아마 10대 아들을, 딸은 좀 덜 먹어도 아들을 키워보신 분 압니다. 속에 거지가 한 3명쯤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을 대게 끓여 먹고 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빵을 또 먹습니다. 뭐 그런 게 10대 아이들이죠. 지금 다니엘은 끌려 나와서 배고픈 청춘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요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고기와 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허용되었습니다. 최고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자 이 시험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중요한 단계였어요.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이 먹을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왕이 즐겨하던 이 모든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또한도 뜻을 정해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실패한 거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다시 뜻을 정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향으로 정말 결단해 나가겠습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 따라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도 보면요 2018년 봉사기간 지원서도 있고 24임직 서약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경금 서약금도 이 앞에 미리 갖다 놨습니다. 이 결심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이고요, 올 연말 가기까지 또한 결단하여 주 앞에 나갈 때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도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섰다면요 그때부터 내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는 것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의 시작이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해요. 오늘 7장 21절 보셔요. 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이것저것을 보고 본 다음에 탐욕하는
참내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졌나이다. 모든 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죠. 보았을 때에 그 속에서 상상이 커지고 탐심이 커지고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어땠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꾸 본 것이 내 마음속에서 또알이 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 죄가 싹 듭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되죠. 아, 그런데 늘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탐욕이 가득 찬 마음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 그 욕심의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는 어떻게 만족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잡혔다고 기사가 났어요. 아니 뭐 도둑이야 수없이 많은데 왜 이게 신문 기사라나 싶죠? 근데 그 도둑의 사연이 재미있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16억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갈지 모릅니다. 은행만 넣어둬도 우린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거 있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빌려주고 사업한다고 망치고 몇 년 안에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빚지고서 도둑질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욕심은 참 힘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반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는 바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심령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채울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족함의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욕심으로는 채울 수 없는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때부터 자족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가리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지금 그 눈앞에 닥친 현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쟁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다.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 드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쟁부터 마지막 전쟁까지 모든 노량물을 그가 취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명품을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땅을 다 나눠줬을 때 그 기업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펴보면 늘 잘 나가다가도 넘어졌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자족하게 되면요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족한 것뿐 아니라 이제 나누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나를 족하게 베푸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누며 삽니다. 박노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쁜 사람은 누구냐? 나쁜 사람은 발음을 잘 들으시면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랬답니다.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풍족합니다. 적지만 나누겠습니다. 나눔에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요 죄는 깨닫는 즉시 돌이켜야 돼요. 아간의 최대 실책은요 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넘어진 점은 어디였는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방심하지 말고 탐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